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 시원한 로켓 연료로 대변신! 그러나 세척장은 시시하다. 과연 사람을 태워도 움직일 수 있을까? 생활 속 재료로 만든 로켓! 잠시 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팔짝팔짝 팔짝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선발이 되어주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온 국민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개! 대견인구 천만 시대 개와 사람과의 조우! 그런데 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국국은 개 살려! 직접 펼쳐본 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채널 거장하실 거죠? 파우팀의 실험 현장을 지켜보는 시민들 충격! 폭소! 아니 뭐야 뭐길래? 놀라지 마시라! 이건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 오 뜨거워요! 오 뜨거워! 배기가스의 뜨거운 예를 이용 무엇이든 해버리는 파우팀의 놀라운 아이디어!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뜨거운 실험 현장으로 가고! 안녕하세요 EBS 과학실험 하와이의 김유미입니다! 시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왜 이래? 제가요 이소영 씨에 이어서 우리나라 두 번째 우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 진짜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두 번째 우주인이 될 거예요. 내가 두 번째 할 거니까. 아 제가 할 거예요. 우주 플리즈 꺼져줄래? 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만. 아이씨. 새해부터 싸우지 말고요. 자 오늘 실험을 통해서 누가 두 번째 우주인이 될지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로켓. 첨단 과학의 결정체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하다. 로켓 안에는 산소와 연료가 들어있어서 이를 혼 앞에서 태운 다음 뒤쪽으로 내뿜는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로켓은 앞으로 추진력을 받아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저희가 실험할 것이요. 로켓 발사에 관한 실험인데요. 네. 이 로켓 연료가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재료들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소다, 박하사탕, 세제, 뭐 콜라 이런 것들로 로켓의 연료가 만들어지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 입이 안 다물었어. 아, 정말요? 저희 과학실험 하와이에서만 할 수 있는 실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료들이 정말 로켓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예. 이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분께 모의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형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주 플리즈 출발할까?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았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로켓 연료가 될 수 있다고? 불에 타지도 않을 텐데! 하와이에서는 이미 콜라와 소프트드링크의 위력을 분수의 형태로 실험해 본 적이 있었다. 만약 이걸 뒤집어서 로켓처럼 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있는 이 콜라와 네? 여기 있는 이 사탕이 네. 아주 훌륭한 연료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뭐 이 정도는 저번에 네. 한번 해봐서 뭐 어떨 정도의 위력이 될지 저는 뭐 예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력이든가요? 그때는 막 이게 분수 실험을 했었는데 네. 막 이렇게! 하와이에서 실험한 바 있는 콜라 분수! 소프트 캔들을 넣자마자 콜라 줄기가 확 솟구쳐 올라온다! 좋았어! 기대해보겠어! 자! 콜라를 땄습니다! 땄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 캔디! 소프트 캔디! 제가! 1차 시도 실패! 늘메시 빨리빨리 좀 하지! 하나! 둘! 셋! 자, 제도전! 다 안 들어가. 자! 제도전! 자, 넣습니다! 벌써! 자, 넣습니다! 벌써! 하나! 둘! 콜라 로켓 2차 시도! 성공할 것! 실패했나? 과연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좋아! 하나, 둘, 셋, 와!
이거 다 토했어요, 사탕을. 사탕을 토했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옛날에 분수 실험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 안에 있던 모든 막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아... 콜라의 무게가 좀 너무 많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가요? 네. 콜라와 소프트캔디 로켓 잠깐 올라가다가 말았다. 필름통을 통통 솟구치게 만들었던 소다와 식초 분수. 과연 좀 더 큰 물로켓도 저렇게 시원하게 솟아오를까? 힘차게 솟구치는 소다 식초 로켓. 콜라 로켓과는 시작부터 다르다. 소다를 식초에 넣습니다. 자, 여기 휴지로 저희가 소다 감쌌기 때문에 네, 녹죠? 식초에 들어가면 녹죠. 자, 자 빨리 막아주세요. 자, 바로 간다. 준비하시고. 할수 준비할게요, 저는. 자, 르메 씨 빨리 하고 비켜주세요. 속의 표백제. 야, 99.9% 살균까지 해주는 깨끗한 표백제예요. 자, 우리 빨래도 깨끗하게 해주지만 네. 이 세제가 또 로켓 연료가 된다니까. 정말요? 아, 신기합니다. 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 자, 넣어주시고요. 들어갑니다. 됐어, 됐어, 됐어. 론도.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가고 있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 그만 드세요. 그만, 그만, 그만 드세요. 시작할게요. 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자, 바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속의 표백자 뜨거운 물에 만남! 만남! 자, 이 만남과 로켓으로 연장이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성공이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표백자 로켓! 과연 얼마나 날아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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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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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아, 어디 갔지? 벌써 우주로 날아간다? 파이어! 아! 파이어! 아! 파이어! 아니 우리가 너무 야 표백제 로켓 멀리는 못 갔다. 물과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로켓은 이미 하와이에서 그 강한 위력을 실험해 본 바 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세요.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 벌써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드라이 아이스. 김도 무럭무럭 나고 로켓 분위기 지대로다. 됐습니다. 자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고 얼고 자 피하세요. 피하세요. 피해. 좀 있다가. 자 우리 로켓이 발사되는 그 순간까지. 아 이겼어. 아, 나 너무 놀라가지고 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왜? 아, 나 지금 네. 여기 다 맞았어요, 지금. 네. 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단지 물과 드라이 아이스 몇 조각을 넣었을 뿐인데 상공 20m. 그리고 중요한 네. 건요. 제가 이렇게 딱 눌러야지만 이게 쫙 발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 압력이 너무 세서 스스로 이 장치를 피...